우리는 어떤 사람이 해직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 좀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아 저 친구 참 선량하고 착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해직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잘못되고 불의를 못 참거든요.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선량하다 보면 또 불이익을 받겠고 해직을 되겠구나 이런 게 언론사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. 그 결과가 이번에 끝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월호 보도 참사로 나타났습니다.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. 만약 언론이 당시 구조 실패를 실시간으로 문제를 삼고 비판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갑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해직 기자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언론을 망치면서 이 국민들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. 결국 간단합니다. 그 해직 기자가 돌아야 됩니다. 해직 기자가 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목숨을 살게 하는 그 밑바탕을 만드는 언론 자유, 언론 자유, 그 언론에 일하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직업 윤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이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.